45페이지 한 문제가 정책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편이 좀 암기할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파트가 이 편입니다. 암기할 게 좀 나오는데 아주 헷갈리게 되어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간 두고 천천히 몇 개의 포인트를 암기해 주십시오. 다음 시험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대상 지역에서 구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급 정책을 펼친다랍니다. 공급 정책 해가지고요. 자, 우리 주택에 대해서 공급을 위한 어떤 질서 말고 공급 정책이 정부에서 펼쳐집니다. 공급 정책. 크게 보시면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딱 정책에서 반영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분양가의 상승 막고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제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 과열 지구란 장소를 지정해서 또 전매 등을 억제 제한을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란 장소를 정해서 또다시 전매 등을 제한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또 신설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주택 단지 속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번 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어떤 정책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인데요. 요 1번 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분양가 상승을 막고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분양가 제한하겠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의 상승을 막고 초기에 입주 자금을 좀 낮춰보자라는 어떤 의미가 좋은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첫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 대상 어떤 지역적인 범위들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분양가란 것은 또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분양가의 어떤 결정이 또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분양가를 외부에 공식 공개해서 주변과 비교시킵니다. 네 번째 분양가 심사를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또 설치가 되어진다. 그래서 네 가지 파트가 딱 나옵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양가 제한받는 대상 주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사업 주택가 일반에게 모집하는 대상 주택이다라는 말 딱 듭니다. 이건요 널리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모집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받는 대상 즉 30호 이상 단지가 나오면 다 일반 공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집하는 그 대상 주택, 널리 공개 모집하는 그 대상 중에서 이 공공택지에서 단지가 건설되어지면 다 분양가 제한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 택지일 때는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승을 막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이 됩니다. 라고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해서 공고하는 요 장소 안에서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 해서 민간 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사해서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이 되었다고 지정해서 공고하는 요 장소 안에서만 분양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면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요 장소를 지금까지 결정을 한 적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할 수는 있다. 한 곳은 없다. 그 지금은요. 공공택지는 다 분양가 제한 다 있지만 민간택지는 지금 사실상 분양가 제한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해서 봅니다. 그런데 다시 이어서 밑에 박스 보입니다. 박스 보면 여기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박스에 보입니다. 요게 시험에 참 잘 뜹니다. 첫 번째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분양가 제한 안 합니다. 네요. 두 번째 보시면요. 경제자유구역이란 요 장소 안에서는요. 모든 단지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외국인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주택일 때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외국인 아파트 지을 때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도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천에 가지고 송도, 청라 등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지금. 또 세 번째 보시면 부산, 해운대, 우리 대전, 유성 같은 곳이죠. 이 관광특구, 관광특구란 특별한 관광 목적의 지능이 필요한 이런 장소인데 요 장소 안에서요.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그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주택일 때는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 걸리면 분양가 제한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자유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주택일 때 그렇다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특구에서는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150m 이상일 때 분양가 제한이 없다. 반드시 외워두세요. 꼭 외우십시오.
자, 또 그 밑에 또 니언 보시면 그러면 분양가의 구성, 분양가의 구성입니다. 분양가의 구성. 그래서 분양가는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 할 겁니다. 분양가는 크게 보시면요, 이 건축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땅값, 택지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건축비부터 그 어딥니까? 그 박스 두 개 밑에 보시면 건축비부터 나옵니다. 건축비. 건축비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을 발표해서 고시합니다. 그럼 이것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라고 발표한 요 그 범위 안에서요, 관할 시군구청별로 따로 이것을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할 수 있다 합니다. 따로 정해서 발표 고시합니다. 예. 그러면 이 해당 거치역은요, 우리 대전시 서구청장이 발표한 그 건축비가 서구에서의 바로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산정해서 고시한 것이 해당 그 장소에서의 건축비가 됩니다. 아시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기본의 건축비였지만 요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별로 따로 산정해서 발표 고시한 것이 해당 그 지역에서의 건축비가 된다. 시군구청에서 발표한 것이 그것이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그런데 큰 차이점이 사실 없어요. 큰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땅값, 택지비가 또 많이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택지하면요, 한국은요, 공공택지가 있고 이것이 아닌 택지에서 민간택지가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을 통해서 조성을 합니다. 처음부터 협의 통해서 이 토지의 분양가, 즉 토지의 공급할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해요. 그러면 이 공급한 금액 플러스 기타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내몰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는요, 택지를 매입할 때 보시면 허위계약서, 앞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입금액을 인정을 못합니다. 민간 어떤 사업자의 어떤 민간택지에서 토지 매입금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해서 민간택지는요, 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일단 산정을 합니다. 감정평가 플러스 알파라 봅니다. 그런데 이 민간택지에서 감정가 말고 아니다, 우리는 정확하다 라고 실제 매입금액을 정확하게 제시하면 매입가를 인정을 해줍니다. 해줘요. 어떤 경우냐 합니다. 민간택지에서의 매입가 인정받는 경우는 첫 번째입니다. 국가 등 공공단체가 소유했던 토지, 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매매계약서를 인정을 해주겠다랍니다. 그래서 국가 등 공공단체 보유 토지를 매입할 때는 그 계약서가 정확하니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 택지를 공매나 또 경매 통해서 택지를 매입한다 할 때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이 금액을 인정을 해줍니다. 해줘요. 또 세 번째 보시면 기타 사적인 토지 거래 일대입니다. 이때 법인회사일 때는요, 법인회사일 때는 법인회사의 그 장부의 기장금액, 장부 금액을 인정한다. 법인 장부가 인정합니다. 법인 장부가. 그런데 개인주택 건설 사업자일 때는요, 토지 등기부에 적은 금액을 인정해 준다랍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일 때만 요 매매 계약서 인정해 줍니다. 요것을 제시 못하면 감정평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매입금액 인증받는 경우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경우를 제시 못하면 감정평가로 민간택지 금액을 인증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또 그 2번 갑니다. 분양가를 공시한다. 분양가는 요 공시 공개에서 주변과 비교시킵니다. 분양 공시합니다. 공시.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분양가 공개 다 합니다. 해요. 공기, 공개, 공시하는데요. 요건 택지의 위치입니다. 택지의 위치. 그래서 공공택지에서는 말입니다. 해당 주택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직접 공개합니다. 어디 하느냐 하면요,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이것을 공시합니다. 이 말은요, 분양가 팜플렛에 또 신문 광고에 땅값 얼마 다 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택지는 해당 주택 건설하는 회사에서 분양 광고 칠 때 그것을 표시합니다. 표시해요. 그런데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는요, 공개 안 한다 합니다. 민간택지는 누가 하느냐? 시군, 구청에서 직접 공개하는데 언제 하느냐? 입주자 모집을 성인할 때 성인식에 따로 공개한다랍니다. 이 말은요, 신문, 해당 인천, 어딥니까? 대전 광역시, 어딥니까? 서구청장, 서구청 홈페이지에 이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민간택지는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성인식에 따로 공개한다. 이 말은요, 해당 그 구청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민간택지는 해당 시군구청장이 모집 입주자 모집 분양 승인할 때 따로 공시한다까지만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네 번째 제일 밑에 보시면 분양가 심사위원회죠. 분양가 심사위원회, 분양가 심사위원회 요걸 설치해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예, 합니다. 근데요, 요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에서 요것을 설치합니다. 설치하는데 언제 하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하냐? 요건요, 일단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으면 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한다. 아닙니다. 주택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곧바로 20일 안에 설치한다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대전광역시장이요, 승인 신청이 왔다, 신청을 딱 받으면요, 요 사실을 통지를 딱 했나, 통지해주면요, 승인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요 통지를 받으면 바로 신청 들어온 날부터 구청은요 20일 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 사업계획 승인 대전시가 하는데, 대전시가 승인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승인 신청을 딱 받으면요, 대전시에서 구청한테 통지해줍니다. 구청은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이 문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 중요해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구청에서 설치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 확인하십시오. 잘 밑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다음 장 보시면요. 다음 장에 그러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하는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심사하는 범위가 있어요. 참 많은 사항을 심사합니다. 분양가 등을 다 심사합니다. 근데 그건 별 문제 없고요. 심사할 때 보시면 건축비 상태를 심사합니다. 건축비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심사를 못합니다. 이건 못해요. 못하고요. 시군구청에서 산정해서 따로 고시한 요 건축비 산정을 심사한다.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산정한 요 건축비 산정을 심사를 합니다. 해요. 이거 하나 보시고요.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심사합니다. 자는데 요 채권에 대해서는요, 1종이 있어요. 1종.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요. 1종은 누구나 반드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심사 안 합니다. 우리 상한제 관련되어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되어서 85를 초과하는 큰 평수를 구입하는 자한테 매입하는 바로 요 2종 채권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2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을 심사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1종 안 되고 2종 분리해야 됩니다. 2종만 심사합니다. 1종 못해요. 2종 채권 매입 금액 심사한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시군구청에서 산정해서 발표한 건축비 산정 유무와 그 다음에 요 2종 채권 매입 금액에 대해서 심사가 이룬다. 요것만 딱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오케이 이라고 심의 결과입니다. 요 심의 결과 오케이 했다. 11월 오케이 이라고 제가 통지를 딱 받으면 그때 가서요 시군구청장이 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을 결정을 딱 합니다. 예요. 그래서 요 통과되어야 입주자 모집 분양 승인을 하게 된다.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떴다 하면 통과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시면서 지금부터 양편에 나와 있는 사항이 머리 아픈 사항이 지금 나왔다. 가장 어려운 사항이 요겁니다. 요거요. 우리 법규에 가장 외울 게 많은 사항이 요겁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뭐냐? 요 민간 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는 예상 지역 후보지 요것을 외워 두세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거죠, 이거. 삐리삐리 하던데. 예. 합니다, 일단. 자, 그럼요. 아, 요거네. 아하, 요걸 까야 되겠어요. 삐리삐리 합니다. 예, 예, 예. 합니다. 여기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지역이 될 수 있는 후보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4번 상에 박스 보이죠? 이걸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해서 보시면 일단요. 기본 조건이 있다. 기본 조건이 무엇이냐 합니다. 3개월간의 판단을 딱 해보니까요. 물가의 상승률에 대비해서요. 주택 가격의 상승률 이것이 기본적으로 2배 초과한 장소가 됩니다. 기본 조건을 깔고요. 3개월 평가합니다. 요 평가 하에서 다시 밑에 있는 1, 2, 3번 중에 한 가지에 포함이 되어지면 후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요. 요 기본 조건 깔고 다시 박스 안에 보시면 기억이 있죠. 직전 12개월간을 평가를 딱 해봅니다. 해보니까요. 분양가의 요 상승률 요것이 보니까요. 물가 상승에 비해서 2배 이상 초과되거나 사람을 딱 넣습니다. 그 분양가의 상승률이 12개월 1년 동안 평가해보니까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일단 기본 초과하거나 또는요. 두 번째 보시면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거래 발생량 추이를 보니까 작년도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한 장소일 때 그럴 수가 있다랍니다.
또 직전 2개월간의 평가해 보니까 청약 요 경쟁률이 기본 5대 1 초과하는 장소인데 이것이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10대 1 초과하는 장소일 때 후보지가 될 수 있다 해서 기본 조건 깔고 여기 1, 2, 3, 4 하나 딱 걸리면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써놓고 빈칸 1, 2, 3, 4, 5 해서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뭐 이렇게 1번 빈칸, 뭐 2번 빈칸, 무슨 3번 빈칸, 뭐 4번 빈칸, 5번 빈칸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절대 또 기입수로 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지만 천천히 암기를 해두세요. 암기 필요합니다. 나옵니다. 나와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관로 2번입니다. 관로 2번에 제일 밑에 있죠. 투기갈지구입니다. 투기갈지구. 투기갈지구 그 대상지역이 오른편에 보시면 또 박스가 보입니다. 박스 보이죠. 자, 투기갈지구란 요 장소에 대해서 후보지가 또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요 장소는요. 옆방에서 저번 시험에 한 문제로 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어. 네, 우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십니다. 요 투기갈지구 요 대상 후보지 역 보시면 요쪽은 보시면 있습니다. 기본 조건이 뭐냐? 거기 살짝 안 나와 있지만요. 물가 상승에 비해서 주택가 상승률, 주택가 상승률이 현저하게 그냥 현저하게 높은 곳인 현저하게 높은 어떤 그런 식의 장소인데, 인데 밑에 보시면 1, 2번까지만 사실 보면 됩니다. 1번 딱 보시면요. 직전 2개월간에 똑같아요. 요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청약 경쟁률이 기본 5대 1 초과한 장소일 것이다 하면서 요도 85 이하이면 10대 1 초과한 장소일 때 될 수가 있다 이거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직전월 지난달 지난달 직전월에 비해서 보시면 거기 뭡니까 분양계획이 주택 분양 이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장소일 때 될 수가 있다.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요것만 사실 기억을 다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됩니다. 그 내용 이제 거기에 보시면 3번에 1, 그 2번에 1번 상이죠. 그래서 요것도 체크를 딱 해 주세요. 감소한 장소일 때 그렇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괄호 큰 3번이죠. 3번. 조정대상지역, 요 조정대상지역, 요 조정대상지역도 여기에 나옵니다. 요 장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과열지역, 과열지역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또 반면 반대로 위축지역이란 또 지역이 있더라. 그래서 과열과 위축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해요. 자, 과열지역, 과열, 투기 과열이겠죠. 보시면, 그 과열지역은요, 일단 3개월간에 3개월간에 주택 가격의 상승률,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주택가 상승률, 주택가 상승률이 버리가요. 요 상승률이 기본 이쪽은요 1.3배입니다. 1.3배 초과한 장소 기본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2배 초과죠. 2배 초과. 그런데 여기는요 1.3배 초과해서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2배, 이쪽은 1.3배 기본 조건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요 박스 안에 보시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 요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여기에 딱 걸리면 될 수가 있다. 청약률 5대 1, 85, 10대 1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 세 개는 똑같이 딱 나온다 이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 3개월간에 분양권 전매량, 분양권 전매량, 이것이 30% 이상, 보시면 30% 이상이죠. 30% 이상 상승한 장소이다. 이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 밑에 있는 4번은 필요 없습니다. 위축 지역은 본문에 있는 조금만 따십시오. 6개월간에,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률, 이것이, 그러니까 한 배 이상 어떻게요? 받으죠. 감소한 장소에 딱 넣어줘 나옵니다. 그래서 1% 이상 하락한 장소에 말 딱 나와요. 이것만 사실 아시면 됩니다. 밑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세 개 지역을요 천천히 해서 비교해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싫다. 그러면요. 분양가 상한제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투기갈지구 요 두 개라도 꼭 봐두세요. 다음 시험에 두 개 한 개 찢어놓고 빈칸 채우기 문제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천천히. 예.
예. 감소하면 집이 안 나오니까 투기가 또 올라가죠. 예. 금액이 막 올라갑니다. 감소하면. 공급이 없으면 금액이 올라가죠. 공급이 많으면 다운되죠. 공급이 없으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딱 보면 일단 이 지역들입니다. 지역들 봤습니다. 지역들 보시고요.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지역의 지정 절차가 또 비슷해요. 봅니다. 절차 비슷합니다. 요것들 절차가 비슷합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지정 절차 이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투기 가지고 지정 절차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조정된 대상 지역 지정 절차 약간 비슷합니다. 밑에. 그래서 요 장소의 지정 절차가 다 비슷하게 갑니다. 과연 누가 하느냐 보시면요. 분양가 상한제는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정할 수 있다 보시고요. 투기 가지고는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요 장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정할 수 있다 해서 요 대상지역의 지정권자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할 수 있다. 투기가지고는요 장관과 시도지사이다. 이쪽은 조정은요 국토 장관만이 할 수 있다 딱 됩니다. 할 때 보시면 다 이렇게 합니다. 공이 다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일단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 같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도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를 한 다음에 또 공이 똑같이요 중앙에 있는 주거 정책 심의원에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다 거치요. 심의를 다 거친다. 거치고 난 다음에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발표 다 같이 또 공고입니다. 공고예요. 공고 똑같이 합니다. 해요. 공고를 딱 했으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전부 다 해당 그 지역에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똑같습니다. 똑같이 요 사실을 다 같이입니다. 똑같이 요 사실을 요 시군구청한테 다 전부 다 통지는 똑같이 합니다. 하면요 시군구청은 다시 이 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관할 구역 안에서 입주자 모집 성인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주체입니다. 요 사업주체들한테 당신들이 입주자 분양 칠 때 모집 공고, 요 모집을 하는 요 공고 칠 때 모집 광고에다가 이러한 사실 등임을 공고하게 한다. 똑같이 갑니다. 똑같아요. 각기 다 효력 발생하는 공고 한 다음에 다 전부 다 시군구청한테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요 시군구는 모집 성인 신청하는 사업자들한테 당신들 모집 광고에다가 이것을 공고하게 하는 방식에서 알립니다. 똑같이 갑니다. 같아요. 자, 또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해제할 요건을 갖추었어요.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해제를 안 해요. 안 하니까 해제해달라라고 전부 다 해제를 요청합니다. 해제를 요청해요. 요청, 시군구라든지 시도에서 해제 요청을 합니다. 요청 받으면 40일 안에 전부 다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똑같아요.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주거정책 심의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되있다. 똑같아요. 해제 요청하면 40일 안에 심의 통해서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결정해서는 통보하면 된다. 해제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여기 차이집은요 이쪽입니다. 투기 과일주기일 때 보시면 시도가 여기 딱 깁니다. 시도일 때는 말입니다.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심의해서 공고한다. 했으면 다시 통지해서 알리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요것만 딱 차이점 나지 내용은 다 똑같아.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따로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대상 지역만 틀리다 해서 이건 천천히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문제를 위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안 외우시면 틀리고 외우시면 마치는데 요 두 개 박스죠. 요 두 개 대상 지역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주역은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파트를 정했다 보시고 넘어가요. 또 하나 또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요. 오른편에 보시면 오른편에 투기 과일 지구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일대 한에서 요 장소 결정한 국토장관은요. 1년마다 해제 여부를 재검토를 해야 된다. 요것만 하나 또 차이점이 하나 또 딱 나옵니다.
투기가 알지고 일단에서 국토 장관한테 국장한테만 1년마다 재검토 업무가 주어진다. 이것도 하나 차이점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약간 차이점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고 요거 두 개만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똑같아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십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4번을 갑니다. 48페이지에 관로 4번 상도 이것도 이제 한 문제 살짝 기입식에 나올 수 있는 어떤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봅니다. 그거는 요겁니다. 보시면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이 여기 하나 또 담겨 있습니다. 있어요. 요건 뭐냐? 공공입니다. 공공.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걸 위해서 따로 건설하면 되는데 이렇게 건설 따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주택 속에 이것을 끼워서 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따로 공공임대를 따로 건설하지 않고 보통 다른 사업장, 산업장이 나올 때 요속에 요걸 몇 개를 딱 포함시켜서 몇 개를 확보해서 빼낸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빼낼 때 요 해당 사업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서 혜택을 더 주면서 일부러 탁 빼냅니다. 빼내.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공공임대를 쓰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었어요. 요것도 간단히 보십니다. 자 이건요 어떤 혜택 어떤 특혜입니다. 특혜를 줘서요 특혜를 줍니다. 특혜를 딱 줘가지고 특혜가 딱 주어지면 특혜 받은 요 일부를 요쪽 일부입니다. 일부를 공공임대용 주택으로 일부를 빼내기 위한 혜택을 딱 줍니다. 그런데요 요 특혜 받는 사업장은 모든 사업장이 아닙니다.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30호 이상 주택을 끼고 복합주택을 짓는 사업 현장한테 요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줘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 민간 임대주택, 뉴스테이, 민간 임대주택 건설하는 사업 현장한테 혜택을 딱 줍니다. 줘요. 그래서 30호 이상의 복합주택 건설 사업자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한테 혜택을 딱 줍니다. 혜택이 뭐냐 하면요. 용적률을 법에 있는 법적 상한선까지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다 쓰게 혜택을 줍니다. 조례에서 결정해 준 것을 무시하고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짓게 혜택을 딱 줍니다. 이게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쪽 일대 지역에 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에 있는 용적률 상한선 300%인데 인천 대전시 조례에서 만약에 이것을 250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결정해준 여기에 맞춰서 공사기간 딱 수립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요 조례에서 결정해준 용에서 무시하고 이런 사업장이 딱 보이면요 법에 있는 상한선까지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문이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면 추가로 더 건설이 딱 되어집니다. 건설되어지면 요 건설되어진 가운데서 일부 주택들을 임대용으로 이것을 빼내겠다란 말입니다. 해서요. 그러면 이렇게 더 지어진 면적입니다. 더 지어진 이 면적 가운데서 추가로 더 건설되는 그 면적 가운데 추가 면적입니다. 추가 면적. 요 면적 가운데에서 일부를 합의해서 일부 주택을 임대용으로 건설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럼 일부가 뭐냐? 요 더 혜택 받는 요 중에서 일부 비율은요. 최대 30에서 60% 요 사이에서 합의해서 결정을 딱 합니다. 예. 요 주택 임대는 말입니다. 임대 용특은 시도에서 우선적으로 요것을 우선 인수합니다. 인수해가지고요. 요것을 지역의 공공임대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이때입니다. 또 이때 보시면 여기 요걸 요만치를 빼낼 때 공짜는 아니야. 아닙니다. 요만치에 대한 건축비는 지급을 해줍니다. 대신 요 건축물이 차지하는 요쪽 분이 차지하는 대지에 대한 지분권입니다. 부속 토지 요 부속 토지 지분권 요것은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 할 때 요 문장 중간식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주어진 그 주택에 대해서 건축비는 지급해주고 요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을 받는다. 알겠습니까? 요만치 더 집을 짓게 해주고 인수받는 투입한 건축비는 지급해줍니다. 요 주택 깔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만 기부채납 받는 것이죠. 혜택을 더 주고 더 지어서 일부를 팔게 하고 일부는 나한테 싸게 팔아라. 땅값은 빼고 이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제 공공임대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딱 되어 있어요. 이때 보시면요. 요 주택을 선정할 때, 요 대진에서 벨계동에 임대를 딱 지어서 선정하면 내부에서 표가 확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어딘지 모르게 요 선정할 때는요 공개 추첨, 공개 추첨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선정을 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가 임대인지 모르게 선정을 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표가 나옵니다. 주택금을 딱 지을 때겠죠. 분양주택 24평짜리, 24평짜리 딱 집을지요. 임대주택을 딱 빼는다 할 때 한쪽 라인 뭐 10평, 12평짜리 표가 쫙 납니다. 라인이 표가 나겠군요. 뭡니까? 아시죠? 보시면 뭐 복도식인데 보시면 이쪽은 뭐 34평, 이쪽은 24평, 이쪽은 34평. 그러면 이쪽이 18평, 이쪽이 10평이다. 이쪽이 당연히 임대겠죠. 이 라인이 쭉 표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도 뭐 분양도 있고 임대가 있어. 청수별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임대용 주택을 선정하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임대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요 분양도 요 귀신요. 요 일부 비율 30에서 60% 요거 유의하시고요. 임대주택 선정할 때 방식은 공개 추첨이다. 또 요 선정되어진 임대주택 인수할 때 공짜는 거 건축비는 지급해 주고 부속 토지는 기부 차납 받더라. 요렇게 정리를 꼭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큰 4번 주택의 자금, 자금 봅니다. 자금. 이제 공급편은 다 끝이라서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공급편에 대해서 문제 보고 나서 자금하고 볼게요. 자, 공급편 기타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4페이지로 갑니다. 54페이지. 9번. 북 갑니다. 9번. 자, 분양가 제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문제요. 9번 문제.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공동주택 분양가에 산정을 해서 공판다. X죠. 분양가 제한받는다는 말인데 일반 공급하는 모든 주택 가운데서 뭡니까? 우리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이 되어진 민간택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X죠. 일반 공급 대상 중에서 공공택지 또는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 안에서 민간택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지문이 X인 것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번에 2번 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부 주택과 그 다음에 광역특구에서의 50평 이상도 150평 이상일 때는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2번이 맞는 말이죠. 보시고요. 3번에 분양가의 결정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예, 3번 점은 맞습니다. 보시고요. 4번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때는 사업주체가 직접 예, 뭐지 공고에다가 분양가격을 공시한다고 했습니다. 4번 점은 맞네요. 또 5번에 시군구 측량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일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따로 공시한다 했습니다. 5번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번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로서 복리시설을 모집할 때는 모집신고한다. 아니죠? 우리 공공사업자는 모집승인과 모집신고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리신고는 맞지만 공공사업자는 모집승인 안 받습니다. 그래서 1번에 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방공사가 사업자로서 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우리 공공사업자는요 모집 승인은 받지 않은 데였습니다. 하지만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는요 마감전자 목록표 같이 제출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입주자 분양 모집 승인 받지 않지만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는요 마감자재 목록표는 같이 신고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점 맞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과 복리 신고 안 하지만 견본주택에 설치할 때는 마감자재 목록표는 신고한테 제출은 하게 돼 있다. 이 문장도 같이 봐주세요. 이분 맞습니다. 맞아요. 자, 3번입니다. 관광특구에서 50층짜리 아파트다. 분양가 제한 받지 않죠.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해서 3번 점 X네요. 자, 공원이 민간택지일 때는요. 자, 도시형 생활 때 분양가 제한 받는다. 도시형 생활은 민간 공원 안 따지고 다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안는다. 4번 점은 받지 않습니다. X입니다. 5번 짐은 분양가 심사원의 설치는요. 사업계획서에 신청했으면 20일 내에 설치한다. 20이죠. 30일 X 20일이고 또 시군구청에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5번 다 X죠. 시군구청장이 사업계획서에 신청받으면 20일 안에 설치한다. 시도가 설치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5번은 또 몽땅 다 X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만 맞고 딴 건 다 X네요. 좀 어렵지만 요 정도도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빈칸을 처리했죠.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에는 빈칸 채워놓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12번을 또 가보십니다. 12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명이 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시군구청에서 부담가 심사 등을 위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으면 20일 내에 설치한다. X죠. 시군구청장이 20일 내에 설치하긴 하는데 그것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이 있을 때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바로 X네요. 그래서 1번 X입니다. 이번에 근데 사업자가 국지토지 일대는요 자체적으로 위원회 설치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분양가 심사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도 받지 않고 또 분양가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심사 운영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또 보십시오. 맞습니다. 보시고요. 3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보고 나서 이 모집 여부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3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4번과 5번은 보실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통과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이제 13번 갑니다. 투기과일지구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묻죠. 투기과일지구의 지정 만취는 국토장관뿐 아니고 시, 도, 시, 사도 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네요. 보시고요. 요 과일지구 지정 기간 같은 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매 제한은 나오지만 지정 업무 기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질문 X입니다. 이런 기간 없습니다. 전부 다 보시면 이러한 지역들 지정 대상 기간 이런 거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 제한 받는 기간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정이 딱 해제하지 않은 이상 계속 이루어지니까 지정했다 해도 해제하지 않은 이상 계속 유지됩니다. 10년, 20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기간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일지구 지정할 때 보시면 시, 도지 사의 의견 듣는다 했습니다. 시군구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3번 질문도 X네요. 또 4번 보시면 투기과일지구에 한해서 국토장관은 1년마다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X입니다. 1년마다겠죠. X고요. 다음에 오른편에 5번 가보시면 해제 등 요 지역들 해제 요청 딱 되면 전부 다 40일 안에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 요청 등을 받으면 지역 불문하고 전부 다 40일 안에 심의 통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14번입니다. 투기과일지구 지금 지역이죠. 빈칸이 있습니다. 빈칸 채우세요. 저는 채워보십시오. 이렇게 요것이 문제가 저번 시간에 옆방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 15번입니다. 과열지역. 과열지역의 지정 대상 후보지. 이것도 여러분 빈칸을 채우실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까지가 이제 공급편이었고요. 이제 자금편 나옵니다. 주택의 자금 해서 이제 주택 상환 사채가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해당 본문을 봅니다. 요 자금하고 이제 리모델링하고 임대부에서 동시에 쫙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딱 쉬었다가요 이제 이하법을 다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